2023년도에 개봉할 영화들이라고 하는데 슬램덩크가 나온다네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고. 이 슬램덩크가 원래 애니가 원작이잖아요. 애니가 원작이고 이제 뭐 강백호, 최치수 뭐 이렇게 해서 나올 텐데 저는 좀 불안합니다. 뭐 애니가 원작이었던 게 진짜 영화로 나와가지고 잘 된 케이스가 내가 알기로는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데스노트. 근데 데스노트 조금 애매하긴 해. 그리고 뭐 기생수 정도? 예. 실사판으로 나오는 거는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그 애니는 애니 나름대로의 그 특유의 연출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노노 이번에 잘 빠졌다고? 뭐 있어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진짜로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쳐볼게요. 아이, 극장판으로 나오는 슬램덩크구나. 아이, 난 또 실사판인 줄 알았네. 오래다지나라 대기를. 아, 이거는 괜찮죠. 예, 이런 건 좋죠. 이게 오래다지나라 대기를. 어, 근데 약간 3D 같은데? 어디 약간 좀 3D 같은 느낌이긴 하네. 어, 그죠? 만화책 같은 느낌도 좀 있긴 한데 뭐 나쁘지 않네요. 예, 그죠? 자, 그리고 범죄도시 3. 예, 범죄도시 3가 바로 또 나옵니다. 범죄도시 3가 요번에는 이제 인천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나온다고 해요. 예. 다음이 이제 독전이고. 근데 독전1이 재밌으셨어요? 난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 독전은 난 솔직히 그렇게 뭐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었어. 이게 그 결국은 그 백박사인가? 그 백박사 찾지, 아니 누구죠? 이름이? 어, 누구야? 백박사 아니야? 어, 야, 이 박사, 백박사가 아니라 이 박사. 어, 그래. 이 박사 맞나? 아, 이 선생. 어, 이 선생. 맞아. 그 이 선생 찾는 건데, 좀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독전2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역시나, 예, 고 김주혁 씨와, 예, 진서연 씨의 그 열연, 예, 그 연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이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뭐 마블에서 그나마 이제 재밌었다고 느꼈던 시리즈가 이제 원래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진짜 좋아했고, 그리고 또 저 뭐냐, 에? 닥터 스트레인지. 전 요 두 시리즈는 진짜 재밌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나온 닥터 스트레인지는 좀 별로였어요. 예.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고 이제 좀 뭔가 마블이 이제 좀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샤잠. 예, 샤잠. 샤잠인데 이 씨발년들아! 그만해 이 개새끼들아! 몇 번을 해! 그만해. 아이, 미안하다 그랬잖아. 한 입 더 먹었다고. 아니, 나 진짜 몰랐다고. 미안해. 한번 봐줘. 건빵 들고 온다, 형. 그만해. 아이, 제발 그만해. 나 너무 힘들어. 예, 그만해. 아이, 그만합시다. 응? 안 되겠다. 이거 오늘 오슈 없이 바로 토크온 들어갑니다. 돌리기 1단계, 경태난 음악 들기 2단계, 강아지 보여주기 3단계, 진텐션. 그만합시다. 자.
자, 바로 토크온 들어갈게요. 예, 바로 토크온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예. 불특정 다수와 함께 버리는 예 이바구쇼 바로 약발방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방송 이제 일하고 있는 키오키오키오키오. 그만해, 나도 힘들어. 아, 토크온 비번이 바뀌었대 또. 아씨, 악질 새끼. 아, 나좀 그만 괴롭혀라. 로그인창 한번 보여줬더니 그걸로 비밀번호 10번 이상 잘못 입력해가지고. 아, 개새끼 진짜. 됐다 이제. 아니 로그인창 보여주면은 아이디만 알아도 일부러 비번을 10번 이상 잘못 치잖아. 그러면은 이 새끼가 내가 또 비밀번호 또 바꿔야 된단 말이야, 이 새끼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꿔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 새끼 때문에 지금 비번을 몇 번을 바꾼지 모르겠어. 아주 지겨운 새끼야. 아, 그냥 나 그냥 냅둘게 그냥. 아, 그냥 저기 미안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이거 뭐 그냥 두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당장 24시간 할 수가 없어. 뭐 콘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뭘 뭘로 해? 24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무리 됐어요. 솔직히 인정? 무리 됐어요. 무리됐어요. 아, 이따 랄프랑 같이 하는 생존 게임도 해야 되는데 그거 존보이드 그 모드 깔아가지고. 아니 아니요 살초가 네 잘못이 아니라 내가 두번 처먹은 내 잘못이야. 난 몰랐어. 난두 번인 줄 알았거든. 주영이가 서 있어가지고 채팅창이 잘안 보였단 말이야. 내가 일부러 먹진 않았을 거 아니야. 팩트는 뭔줄 알아, 진짜? 내가 24시간 방송해도 안볼 새끼들이야. 그거 맞잖아. 해도 안볼 놈들이. 맞아. 해도 안 봐. 자기도 졸리면 그냥 가. 넘어갈게요. 내시면 알아서 소강 상태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 저분 아까 왜 강퇴했었죠? 나가신 건가, 인천나을? 예, 저요? 아, 아닌가 봐요. 저는 처음 왔는데요, 이 방에. 아, 진짜 그놈의 코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놈의 코트가 왜요? 싫어. 아, 근데 방금 말씀하신, 아, 그놈의 코트 하면서 뭔가 약간 신음소리 내셨는데, 왜? 신음소리를 제가 좀 잘 내요, 네네. 아, 그래요? 네네. 둥글레 빗으로. 지겨워. 근데 진짜 마이크 음질 좋다 저 사람. 진짜 코트예요? 방송에서 우리 진짜 코트야. 예예 뭐라고요? 나는 코트. 네. 지금 방송 하고 있어. 학원 말고 뭔 상관입니까? 하고 있다고요 그냥. 아 그게 어째서요? 뭘 어째서가 뭐 어째서예요? 하고 있다는 말을 한 건데. 아 이 12조로 말해요. 본인이 근데... 12조로 먼저 말했잖아요. 아, 그니까, 님이 맨 처음에, 아, 저 사람 그랬잖아요. 싸우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맞아, 나도, 그니까, 안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죄송하지만, 코트스를 제가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네네. 아, 그니까, 안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아, 약간... 네네, I'm sorry, I'm sorry. 예, 네, 그러지 마세요. 네네네. 그래서, 나을님. 네네네. 방송 어디서 하세요? 아, 방송 얘기 봐봐. 저 사람 때문에 방송 얘기 한다니까. 방송하고 있잖아, 왜? 어머! 왜 욕을 하세요? 니가 방송 얘기 했잖아. 어머머머머 욕을 하시네. 아 방장님. 네. 아 근데 그 저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잖아요. 욕은 안 했잖아요. 예? 욕은 안 했잖아요. 아 그니까 아 씨발 야 이 씹새끼야 뒤질래. 난 들어가겠다. 아 존나 짜증나게 하네 진짜. 아니 안녕하세요. MG 마시요. MG 세대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요 나한테 자꾸.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조 가입 안 했어요? 가입 안 했어. 알겠습니다. 코스님이 그거잖아요. 공장 장인이잖아요. 무슨 당장님 무슨 얘기들 하고 계셨어요? 아 지금 뭐 MG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어요. 네네. 아빠 결혼했어? 결혼했냐고 결혼. 아 방 진짜. 나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 너. 왜? 아니 궁금해서. 아, 결혼했냐고? 결혼 안 했어. 못했지. 지금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토크에서 이러고 있으면. 그래. 아니면은 진짜 MZ세대 혜연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아까 방장님 아까 얘기했던 거. 아 저런 애들 몰라 질문해봐야. 아니 근데 제가 딱 MZ세대 표현인데.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 저도 궁금해요. 뭔데요? 에? 뭔데? 그, 아, 제가 해요? 예, 하세요. 아우, 재미없어, 씨발. 존나 재미없네. 너무 재미없네. 응.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코트님, 그 제가 저번 주가 2주 전에 아, 코트가 아니고 인천 나을이라고 불러주시고요. 예, 그 2주 전에 국회로 그... 활동하고 있을 때는 네, 알겠고요. 예, 방송 얘기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 코트. 님 방송 얘기 하고 싶으면 아닌데 야, 목소리 코트랑 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소리 끌게요, 석고국밥님. 아, 그냥 그만이야. 오자마자 그만이야. 나한테 완전 비슷하네. 아니 나한테 말이야. 아니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포커스를 집중시키니까 그게 되게 싫어요, 니마. 그만이야. 하지 말란 얘기야. 아이디가 포커스를 집중하게 다시 소리 킬게요. 만들어 버리네요. 다시 소리 킬게요. 네네. 아, 개인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저랑. 네. 이메일 바꿔이 돼지 새끼야. 아 돼지. 코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약간 자기도 야, 코트님 어디서 몇 살이세요? 아 씨발놈들 존나 말 거는 거 봐. 병신 개새끼들. 순대국밥, 석고국밥, 남존 여비 세 명 꺼줄게 씨발년들아. 개병신 같은 새끼들아. 끄면 그만이야. 이 개새끼들아. 아 닥쳐. 싫어. 여전하네. 면이 났네. 아 존나 짜증나게 하네. 병신 같은 것들이 방송한다고 씨발놈들이. 그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럼 짜증나면 니들 방송해. 그러면 왜 오자마자 시비야? 그러니까 남준현비 저 시발년이 저 먼저 시비 걸었어요. 아 나도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거잖아. 아
저 이거 안 할게요. 그냥 진짜로 이제부터. 예. 아 좀 시비 걸지 맙시다. 나 진짜 개짜증 나 힘들어. 예?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시비 걸지 말아주세요. 서류 다 켰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예. 시비 걸지 마세요. 저 빼고 얘기해주세요. 예. 어차피 작품 3분인데. 자, 그러면 아까 방장님 제가 하던 얘기 할게요. 예예예. 예, 예. 아니 방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 네네. 그 어떤 한 분 때문에 아이, 2주 전에 제 쇼핑몰이 다 방송에 까여져가지고 장난 전화가 더럽게 많이 날라오는 거예요. 아~ 근데 원래 전화 하나도 안 하는 그 쇼핑몰에 장난 전화라도 와야지. 네, 인천마을님. 아 여기까지 마세요 코트님. 아니 제가 뭘 그렇게 님들한테 피해를 줬습니까? 아 인천나울님. 예. 아 순대국밥님. 예.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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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재밌네 진짜 내가. 덕담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재미없는 내지가 아니라 국무성대 못하라고 이 새끼. 근데 이런 재미없는 성대모사는 뭐 재미야. 방송 소리 꺼주세요. 방송 소리 꺼주시라고요. 방송 소리 꺼주시라고요. 아니 님들아. 네, 제가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진짜 잼 날리고 시비 걸지 말아주시고. 알겠습니다. 저도 이 방에서 좀 매너 있게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인천나는 오늘 몇 시까지 방송하세요? 시발라마 말 걸지 말라고 개새끼야. 뭔 얘기야? 아니 니들 항상 시비 걸잖아. 아니 말 걸지 말란다 얘가. 아마 나 말고 나 아니면 방이 안 돌아가. 그냥 니들끼리 얘기하던 대로 하라고. 아니 그런 느낌 말이잖아. 저게 라이언님. 네네. 아, 아 여자가 아니었네. 아 라이언님 내 친구인데요. 뭐야 그럽니까? 왜 저 왜 부르시죠? 인천나을 이 새끼 다른 예 불러도 지가 대답하는 이 새끼. 아 남준엽이 그만하라고. 다음부터 너야? 또 너야? 남준엽이? 그만해 인마. 그만하자. 아 나 니들이랑 말 섞고 싶지 않아. 아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식으로 해봐야 우리 진부하고 진부하다. 그러니까 좀 시비건 애들을 좀 쳐내주세요. 반응이. 아니 짜증나게 하지마. 라이언 부르는 네 방장님 방관이 좀 시원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누구 쳐내드릴까요? 방관리 해야 돼. 남준엽이가 존나 시비 걸어요. 네 저 새끼 강제대장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방 잠가주세요. 방 잠가주세요. 방수 상태해주세요. 반룸이. 아 근데 괜찮아요. 네네. 방이 분위기가 좀 잡힌 것 같네요. 이제 조금 대화를 조금 똑같은 분 똑같이 싸우지 좀 말고 맞아 노가리 좀 나도, 재밌게 까지 그게 갑시다. 좋아요. 나도 그게 좋아요. 네, 저분 아니 다들 20대세요? 아 예. 삼순님 네네. 왜 갑자기 여기서 나서요? 나서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방 분위기 한 두 개 보려고 하는데 뭐 마이크 잡고 잠시 진행하려고 좀 그러네. 진행하려고 그러고 하지 마. 자연스럽게 갑시다 삼순님. 아니 들어오자마자 자꾸 이렇게 알다 알겠습니다. 아 삼순님 그냥 좀 닥쳐주세요. 혹시 진동이세요? 대화를 아, 이끌어 날려 나가려고 하지 말란 얘기죠. 삼순님. 아 또 버벅거린다. 20대 방인데 네네. 20대 방에 들어오면서 삼수하는 게 자랑이에요? 아니 아니 삼수가 그 삼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아 삼수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대학생입니다. 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휴학했습니다. A+ 받아본 적 있어요? 못 받았어요. 학고 받았어요. 아, 이 둘의 대화 존나 진부하다. 아, 그러니까 너무 감없어요. 아, 진짜 너무 감없어요. 석고국밥님. 예. 그러니까 학고야 학고. 아, 뭐 직업 시비 걸지 말 때 이제 내한테 거네. 아니 피아노 치지 마세요, 삼손님. 아, 죄송합니다. 피아노로 삼수 가셨어요? 아니 왜 자꾸 쓸데없이 피아노 소리 하면서 관심 끄세요? 방장님이 여자라는 걸 어떻게든지 어필해가지고 이제 피아노로 어필해서 어떻게든지 방장님이랑 뭐 해보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그렇게 계속적으로 관심 끌려는 것 같은데. 예. 여기 뭐 지가 피아노... 뭐 게임 톡 때 노래하는 네? 코트도 아니고. 응? 예? 아 전종서 씨발려나 그만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정신 개자식아? 아 재미없어. 아 재밌습니다. 아 근데 저 사람 진짜 코트예요? 아 그런 것도 아 코트가 누군데 병신아. 아니 짜증나는구만. 누구하니까 저 사람이 뭐든 아니든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오케이. 20대끼리 모여서 노가리라도 하는데 넘어갑시다. 그리고 인천님도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아니, 이게 지금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아 싫어요. 삼수 이 쌍놈 새끼야. 강태, 강태했네. 망태 할아버지는 뭐하나 저런 애 안 잡아가고. 망태 할아버지가 아 싸가지 없는 새끼 저거. 망태 할아버지 완전히 이거네. 발로. 아. 웃긴다. 아우 나 방금 근데 이어폰에서 무슨 전기가 톡하고 볼에다 쌌네. 뭐지 이거? 아 뭐 친구 전기님 왔었나 보지 뭐. 짜릿하셨나요 형님? 예예.
예, 아 이거 볼을 갑자기 팍 쏘시네요. 돼지고기 되셨겠네요. 아 이게 피복이 벗겨졌네. 이어폰이. 황장님. 아. 형님 암살 실패했습니다. 황장님 저 암마빵 가고 싶어요. 이어폰도 도망 가고 싶어요. 암마빵 가고 싶어요. 아 그 서거구만이 아, 그런 드립은 하지 마세요. 예. 아, 한남충이죠. 재미없어. 한남 그렇게 구육님 그런 드립 치지 마시고요. 뭐요? 안마빵 가고 싶으면 가, 이 개새끼야. 소개 좀 해. 가, 누구 그거를 왜 여자한테, 왜 여자 여방장한테 이런 걸 얘기해. 아, 소개. 미친 자식아. 갔다고 또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안 갔다고요! 하셔야죠. 전정현님. 아니, 나는 짜증이 난다. 그냥 이런 애들이랑 있으면. 아니, 재미없어. 아무런 타격도 없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진짜 코트인데. 아, 씨. 광장이 이지라라네. 야, 코트야, 나 120. 아이씨. 야, 진짜 방제, 아, 진짜 닉네임 바꿔볼까? 닉네임 진짜 바꿔볼까? 어. 뭘로 하지? 코모도 드래곤. 노래하는 땅콩. 아마뽕 털기. 두 글자가 딱 좋아. 두 글자. 두 글자. 노래하는 누가? 일심. 일심. 네, 좀 커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마이크 반갑습니다. 방을 까꿍. 예. 깍. 방가루 까꿍이요? 까만한 이사법입니다. 헐. 내가 미안해. 내가 까만한 이사법이에요. 미안해. 안녕하세요. 까만한 위에요. 마이크 좀 없어, 마이크 좀 없어줘요. 아, 너무 시끄럽다. 저요? 예, 예. 어, 네. 괜찮은데, 저 님이 마이크 소리 좀 크신데. 네, 맞아요.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좀 줄이는 게 좋죠. 아, 네. 아니, 게임하고 네. 있어가지고 못 줄여요. 아, 지금 괜찮아요?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니가 줄여. 맞아요, 아, 차태식님. 아, 지금 괜찮아요? 아,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은데? 아니, 괜찮은데 차태식님이 괜히 자척자하신 것 같아요. 아닌데? 네. 아, 또 저의 그렇게 훈훈함을 보시고 미리. 어, 말씀 되게 안 좋게 하시네. 아 근데 이 방도 약간 아 이신님 반가워요 반갑고 근데 예, 이신님 그거 알아요? 예 뭐라고요? 나 어디 많이 들어본 목소리야 이신님 그거 기억하십니까 이신님? 아 소리 떠야겠다 말을 못하네 이신님 네. 기억하십니까? 축구공연 아, 한대 맞았나? 그냥... 뭐 왜 저러지 아이고. 말을? 방장님 어? 야 망고야 축구 매니아시잖아 나 얘 알고 있어 누군데? 나 얘 내가 얘한테 아 망고님 나 아는 사람이야? 마이크 줄여 씨발라마 아 욕하자 강사했어 망고님 아 욕하지 마요 망고님 내 번호까지 줬어 줬는데 아 얘가 방송에서 내 번호를 공개하더라 근데 공개했는데 아무도 난 전화 온 사람이 많이 없었어 진짜 그니까 누군데 아까 내가 방송을 하건 말건 그게 뭔 상관입니까 축구 매니아샷님 본인의 예전의 기억을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있는 이제 뚱뚱이 가지고 막 개지천 생겨야니까 아 씨발 지금 잠이나 좀 목소리 똑같다 아니 개새끼 진짜 헬륨가스 아니 방장님 응? 아니 저 축구 매니아샷님이랑 관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방을 그렇게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씨발은 먼저 시비 걸었잖아요 축구 매니아샷이라는 새끼가 야 코트는 네가 어쩔 건데? 방장님 축구야? 축구 매니아샷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님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한테 지 나한테 그래요 나한테 그래가 아니라 저 씨발년을 내리라고 이 병신 같은 년아 아이고 존나 돌대가리 년이네 아 축구 소리 아 축구 아 축구 저 새끼 소리를 끌으니까 야 망고야 저런 애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 어 바로 욕하는 것봐 아니 일심이 멘탈 나갔어 제대로 아니 근데
그러니까 축구님이 축구하는 거 봐. 아니 축구님. 아 축구야 입 좀 다물어라 병신아. 아 너 나가 바로 강퇴. 아 근데 축구님이 자, 너무 자기 할 말만 하긴 했어. 민심이야 그러니까. 문제점 멘탈 약해. 멘탈 약하고 감독님. 내가 얘하고 얘기를 해봤어 예전에. 응? 근데 내가 얘한테 얘기를 했지. 야 아, 그 너 나오고. 근데 그 X 같은 씨발 장난 전화 언제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 아저씨는. 아, 그런 게 욕 좀 그만하시죠.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하시는데 욕을 하세요? 아니 아까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어떤 새끼 방송이라 뭐 장난 전화다 뭐다 연병 떠이길래. 아, 아직도 그렇게 남한테 피해주는 방송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아니 방송하는 게 아니라 버러지 새끼 마냥 개비나 아이 여기서 쇼핑 개비나 나가! 아, 나가! 아, 왜 저러지? 아... 병신들 진짜 매너 없네. 누구죠? 누군데 뭐 롬멜, 리무진, 벌레 세 명 다요. 왜요? 저 왜요? 저 왜요? 나 아까 같이 했는데. 아, 다 잘라. 병신 장애인 새끼들. 아, 서울대. 근데 장애인 욕은 좀 아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이 뭘 잘못했나요? 사회적 약자분들을 네.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장애인. 약자요? 네, 사회적 약자가 맞나요? 사회적 근데 뭐 약자 맞죠. 근데 뭐 강자는 아니잖아요, 장애인이. 그래도 강자는 아니고 약자는 아닙니다. 아니 강자가 장애인과 아니... 비장애인이 있을 뿐이지 사회적 약자는 아닙니다. 아, 그쵸, 아, 그래, 아, 그 말, 그 말도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네. 예. 그럼 노약자가 뭔가요, 감독님? 불특정 다수한테 장난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노약자. 아니 어떤 사람 뭐 쇼핑몰 노약자 방송에 나왔다 뭐다. 아, 장난 전화 튀기지게 그 많이 왔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방에 얘기 나온 사람이 저예요. 아 존나 짜증 나더라고. 나 그 방 나갔잖아요. 아. 그가 네. 그 사람이 뭐 지가 뭐 방송 분위기 띄웠느니 뭐니 지랄병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미친 자식이네 그거. 이 여방장한테. 미친 새끼네 그거. 방송이 아무도 맞는 거 아니야 진짜. 그냥 진짜 솔직히 가책을. 그러니까. 아니 그냥 먼지 같은 새끼였는데 나한테는. 아니 나 토크원 진짜 많이 했지만 그냥 아무런 임팩트도 없었던 병신이 그냥 NPC 마냥 지나가는 새끼 한 명이었는데 지가 방송 분위기를 띄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지쇼핑몰은 전화도 안 오는데 장난 전화라도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심님 보니까 이런 네네. 자승자박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네요. 자승자박이요? 아니 왜, 왜요? 왜죠? 네? 왜죠? 왜죠? 뭐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은 그러니까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네. 근데 왜 나 제가 잘못했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이 단어가 떠오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 말을 돌려하지 말고 똑띠에 휘발라마. 병신아. 욕을 그렇게 하세요. 유식한 척 하면서 자승자박 그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 나한테 한 얘기가. 그 좋게 얘기한 것도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하냐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걸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임마. 죄송합니다. 아이고, 근데 조언이라고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일심님은 식사하셨나요? 지금 시간에? 아, 저 식사했죠 아까. 네. 아니, 저는 요새 그 뭐 이제 푸드 섹서 마냥 이제 그 아, 씨발람이 또 방송 얘기하네. 야, 방송 아, 얘기를 굳이 해야 되냐? 저는 유튜브 얘기. 아, 강태 해라 윈터 캡이나. 아이씨. 저 새끼한테 방장이야. 아이씨. 죄송합니다. 아니 아, 좀 방송 얘기 좀 그만해 지겹다. 아. 아, 알았어 그만해 너도 그 얘기. 이 새끼 말투 톤 바뀌는 거 봐라. 누가 방송해? 아, 저 지금 판다 TV에서 지금 적극 방송하고 있어요. 판다 TV. 지금 빅파이 자랑하고 있어요. <있거든요. 웃음> 양쪽 위치가 다르다고. 이 새끼 외국 형들한테 후원 받는 거 아니야? 방에 여자 없니? 몰라이 병신아. 아빠. 아빠는 뭐야? 재민 아빠. 아 윈터캠이 좀 징그러운데 방장아. 아 좀 징그러. 왜 그런 개인기를 방구석에서 음습하게 연습했어? 음침한 새끼네 이거. 저번에 음침하게. 보니까 여자 목소리 방도 봤던데 새끼죠. 아 좀 뭐 1대1 혼자 있는 여자만 심심한 여자만 이런 것도 많이 파고요. 방에 그럼 여자 인맥 좀 초대해봐. 아, 아 내가 초대할게. 토크온 오래한 사람으로서. 어, 싱글창에 여자가 없네. 벌레님. 네네. 나가세요. 새끼 아직도 있네. 왜요?
아니 방에 이렇게 토크력 딸려가지고 방청객 마냥 듣고 있는 사람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니, 원래 있었다니까. 아니 근데 너 같은 게 왜 서울대야? 어쨌건 나가요. 너 같은 게 왜 서울대냐고 벌레야. 인싸는 조금. 아 근데 닉네임 아, 인싸와 진싸는 조금 심하네. 아. 네. 거의 내가 봤던 닉네임 중에 거의 뭐 기억을 하시는 일심님. 허머 싸만코 같은 그런 아이잖아. 씨발남이 저거. 저는 약간 뭐 질라탄 이모브라비침 이런 거 좋아하고. 아니 그건 재미없어요. 네. 예, 조금 원할머니 보고 쌈. 아이. 아, 닉네임 좀 너무 더럽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불알빨간. 아이. 예, 예. 불알빨간 사춘기가 봤어요. 예. 아. 네. 네? 저는 그런 닉네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양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를 하세요, 씨발. 양님 안녕하세요. 양님. 왜 계속 초대하고 지랄이세요? 바쁜 거 아니면 이 방에서 우리랑 얘기 좀 해, 씨발놈아. 아니 게임 존나 끊기잖아요. 무슨 게임 하는데요? 무슨 게임 하는데요? 뭐 하는데요, 씨발놈아, 빨리 말해. 저도 양님 양쪽 버튼 누르고 게임해도 되나요? 아니, 양님 무슨 게임 하는데요? 어, 니네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예? 어? 아, 그렇다. 아유, 패드립 하는 건 좀 아니다. 패드립은 아니지. 제 책상 밑에서 방송 나갔네. 와. 아니 근데 어떻게 저기가 여자 인맥인데 시비 가면 어떡해. 아니 일심님. 아니 왜 이런 아, 이상한 그 양아치 같은. 제가 초대하라에서 초대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양아치 어떡해요. 같은 여자애들만 초대하면 아니 이런 년밖에 없어. 주위에 이런 년들밖에 없나 보다. 이런 년밖에 네. 없다고 더 그러네. 네, 똥은 똥끼리 묻힌다고. 저희가 똥이어서. 맨 위에 계신 그 이응시옷 이응님. 네네. 아 나가. 나가 개새끼야 나가. 반갑습니다. 나가. 이 방에 꺼져 이 개새끼야. 그래 이 방에 저기 어 도움 안 되는 애들은 나가야지. 그지. 그러면 밀심님도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지? 나는 이 방에 기여도가 있고 호감작 네. 존나 있는데. 뭔 소리야? 근데 도움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그냥 스팀이나 걸지. 토크력이 좋아야지. 토크력. 그냥 사운드를 채운 네. 거지. 혜연님. 혜연님. 혜은님. 아, 야, 보낸다 초대. 이 새끼야. 초대 혜연이 여자야. 혜연이 여자야. 초대해봐. 아, 그래? 아니 일심님이 대화하면은 뭐 나가는 마술이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친추해서 나도 초대해볼게요. 초대 다 줄 다 네. 지금 갈게요. 저희 다 같이 하죠. 혜연이 전현 네. 이 방으로 네. 무조건 데려와. 네. 무조건 데려와. 다 초대 갈게요. 네 혜연이 입에서 혜응 소리 나게 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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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근데 이 새끼 또 얘기하는 거 같으니까 혜연님 안녕하세요. 어디서 보세요? 혜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네? 아니 왜 아까 말 없이 그냥 퇴장했어요? 아 조금 아, 그냥 네. 나갔어요. 예? 나갔다고요. 아, 근데 나갔다고요? 왜요? 아 초대 와가지고. 네. 그럼 저희 방에 있어주세요. 어디서 몇 살이세요? 아 저 부산 19이요. 아 19? 부산에 19? 야 거의 성인이네. 근데 이게 열아홉이면 홍삼보다 몸이 좀 고. 뭔 소리야 미친 새끼야. 아주 또라이네 저거. 홍삼보다 좀. 산삼보다 좋다고 들었는데. 아 미친 소리 하네. 대한 남들이네 말하는 거. 그렇죠. 네. 한다면 하는 남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똥이라서. 네. 아니 뭐 나만 내 입에서만 안 나오는 얘기면 상관없지. 그렇죠. 근데 혜원님은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 근데 성인이 미성년자한테 남자친구 있냐고 이렇게 음흉하게 질문하는 거는 좀 네. 미성년자 입장에 좀 기분 더러운데. 그럼 한 달 뒤에 다시 물어보면 되지. 그쵸. 그럼 한 달 뒤에 다시 물어볼게요. 혜연님 안녕히 가세요. 혜연님 아 씨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풀게요. 풀어. 전마 없으면 우리 무슨 대화를 해 임마. 아 맞네. 생각이 짧았네. 그럼 서쪽님 한 달 뒤에 물어보려 했지. 서쪽님 에이씨 네 말씀하세요. 나가 이 개새끼야. 아이 또 뭐야. 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음침하게 심성이 곱네. 여자 아님 받지 말아요. 혜연님 제가 좀 사과드릴게요. 저 방장이 못 배워서 그래요. 대가리 받겠습니다. 예. 좀, 어, 저 좀... 박는 거 좀 잘하긴 한데. 아, 미친 새끼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니, 미성년자 앞에도 그 저게 아, 무슨 소리야. 아, 대가리를 받겠다고요. 아, 근데 한 달 뒤에 만나면 미성년자 아니잖아. 아, 근데 그건 맞긴 한데, 그래도 혜연님이, 혜연님 기분 나쁘죠? 네? 아, 나쁘다잖아. 아, 혜연님 제가 여태까지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네네. 근데 저 고양이 타이러님 딴방에서 봤거든요? 네네. 님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자기 얼굴 사진 존나 뿌리고 댕기는? 아, 제가 자기 성기 사진 뿌렸다고요? 아, 고양이 타이러님 개새끼야. 아니, 아니, 저 사람이. 고양이 타이러님 닉네임 존나 음흉하네. 아, 죄송합니다. 아, 말하지 왜 니 해삼 사진을 뿌리고 다녀요? 아이, 말하지 말라니까. 아, 적당히 해야지, 자꾸. 아, 아이디 뭐야, 이 새끼인. 병신. 적당히 해야지 누구야 근데. 고양이 타이레놀 저 닉네임도 닉네임이 진짜 너무 더러운데. 난 몰랐어. 그러니까 저는 자꾸 자기 잘생겼다고 자기 사진 사람 아, 아 자기 잘생겼다고 사진 자기 사진 뿌리고 다닌다고? 아 다시 올릴게. 정신이네 저거. 아,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맨날 그 똑같은 태어난... 사진 맨날 뿌리고 댕기더라. 똑같은 사진 어... 내 마스크 사진 다시 일... 올릴게. 아이 진짜 일식은 뭐야? 생각하자. 뭐야 이거? 일식은 강사하자. 아, 참... 본인 얼굴? 아이 진짜 제 얼굴입니다. 아이씨 더럽게 생겼네요 그냥. 에이씨 아... 뭐야 이 뉴챔프는. 뉴챔프 닮았어 그래. 뉴챔프네. 아이 진짜 못생겼다. 못생겼는데? 아이 못생겼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 뭐 화장했어? 아, 진짜 못생겼다. 화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패버리고 싶다. 아... 화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볼에 볼값 떨고 주접 떤다고 피어싱 이빠이봐. 에이씨. 똥꼬수 새끼. 화장 까던가. 아니, 근데 어쩐지 아까부터 저렇게 생긴 남자 게시... 어때요? 네? 저런 남자한테 관심 없어요? 진짜 족같아요. 네, 나 진짜? 아니, 어떤 남자가 아, 좋아요? 아까 족같다잖아요. 저 아니 저 개이같이 화장은 왜 취하고 피어싱 아 약간 남자다운 거 좋아하는구나. 지금 21세기인데 그럼 혜인이 약간 피부 까무잡잡하고 약간 어깨도 좀 넓고 좀 그런 짧은 머리한 그런 남자 좋아하죠. 에이 되게 지 얘기하네 이거. 아니면은 저는 어때요? 저는 어때요? 뭐요? 아이씨 이건 또 뭐야 이 새끼는 진짜 개이잖아. 뭔 소리입니까? 아, 뭐야 이 리섭은. 네? 리섭 리섭 아닌? 아, 저 목걸이가 아, 존나 웃긴데? 리소공? 아, 진짜 머리가 이상해. 머리 왜 저래? 뭐야 이 짱눈은. 목걸이가 개. 머리 이 새끼 폭탄거리네. 아니 근데 너무 확대하지 말아주세요. 아, 아니 아니라 고양이 아니, 탈 방장님이 아니라 머리가 이상해. 머리 이상 어떻게 만진 거야? 아니 머리 저거 그 아니 저 왁스 오랜만에 이제 감자 거박거린다. 거박거린다. 왁스를 아니 뽀샵 존나 했나 본데? 아, 진짜 좀 뒤지게 했잖아. 아, 뭐 이상해, 뭔가 이상해. 네. 별로 안 했고 한 2시간 정도 했어요. 아 근데 방금 저 족 같은 목걸이를 왜 차고 다니는데? 아 잠깐만 혜연 씨, 아... 당신은 얼마나 이쁘다고 네? 지금 전만으로 욕해요? 그 네가 제일 족같이 생겼잖아. 완전 생긴 거는 씨발 박나래 똑 닮았으면서. 갑자기 왜 다 저한테? 목소리도 비슷하네 박나래. 너가 모두를 욕했잖아. 아니 근데 저도 욕한 적 없는데 니만 욕했는데 병신이야나? 니만 욕했어. 너만 욕했어. 아니 내가 봤을 때 혜은이는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야. 왜냐면은 원래 이쁜 애들은 혜은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렇게 혜은님. 남자 얼굴 보고 그렇게 크게 욕 안 해. 저는 혜은님한테 대한 마음이 니은이에요. 니은. 아 네. 근데 어쩌라고? 니은. 어. 혜은님. 네? 혜은님은 약간 어떻게 생겼어요? 따지자면 네? 연예인으로 나 아까 이영지 느낌 날 것 같아. 외지레랑 고등 래퍼나 아, 외지레 외지레가 아니고 아, 진짜 그냥 메스트 외지레겠지. 카리나 떡 닮아가지고 씨발 그냥 외계인 떡 닮아갖고 아, 진짜 그런 느낌. 네. 의외로 말랐네. 저 새끼 독일어 하면 아마 받아칠걸요. 씨발. 혜은님. 네? 여태까지 다 장난이었고요. 네. 혹시 카톡 아이디 받을 수 있을까요? 병신. 존나 병신 같아. 네. 죄송합니다. 병신. 아니 여자한테 말할 때 갑자기 목소리 깔고 그 지랄이 개사이코 새끼 같은데요? 아 몸 사이코라니요 사람 보고. 꼴값을 너무 떠시네. 아 죄송합니다. 숭아님. 숭아님. 하이. 어? 어? 오? 오? 아 잠깐만 잠깐만요. 요목이네 요목이네. 네, 승환이 반갑습니다. 어디 살 몇 살이시죠? 네 들어올 땐 저 새끼 내리셔. 말 똑바로 네? 하세요 승환이. 서울 17.
17? 아, 17이요? 아니, 미친 새끼. 아니, 힙질이. 힙질이. 17살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와, 개도라이네, 진짜. 아, 10? 10? 아 17이죠. 아,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미성년자들이 많아? 니네 내일 학교 안 가세요? 그니까, 지금 새벽 3시인데. 방학. 아, 방학했구나. 벌써 방학이에요? 아니, 벌써 방학이라, 11월. 학교 언제 가? 벌써 방학했다고? 11월이면 방학 아니잖아. 아니, 방학이 아니지. 뭐, 그러니까. 깔고도 안 쳤, 아직 안 친 거 아니야? 그냥 자퇴한 M창 인생이잖아. 그니까. 아닌데? 자퇴층들 근데 토크원에 존나 많은. 그니까 왕따라 해가지고 홈스쿨링 하는 거 아니야? 토크원이 10대들 하는 이용자들 제일 많이 망쳤어. 왜냐면 저 10대들 그래요? 중에서 그 뭐야 현실 도피한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제일 많아 토크원에. 아 예예 그거네. 그 뚱녀네 뚱녀. 부모님이랑 담 쌓고 사는 새끼들. 그 부모님 나가는 소리 딱 들리자마자 그때 벌레는 바로 컴퓨터 본체 딱 누르고. 아니 근데 벌레님 왜요? 제 미래 와이프한테 뚱녀가 지랄하네. 와, 아, 이 새끼 본... 미쳤네. 배우자 아, 형수님 해봐, 형수님 해봐요. 에이씨. 아니, 근데 학교를 안 다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학교, 그러니까. 왜 안 가지? 아, 왕따를 당했겠지. 왕따 아닌가요, 왕따? 네. 안 다닌다 한 적 없는데. 에? 뭐라고요? 방학이라 했지, 안 다닌다고는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홈스쿨링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면 저기 뭐냐 그거 아니 근데 어떤 어디 학교길래 방학이야 네. 아니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밀린 구몬 숙제나 하러 가세요 뭔 소리예요 아 이 싱크빅이네 그러면 강태 그래 잘했어 네. 승환님 빠르게 쳐내자 승환님 응 아 씨발 좀 뭔가 아니요 근데 하이님 네네 아이씨 야, 하렘으로 만들자. 전부 다 받자, 여자만. 그래, 한 번만 더 받으면 저희 네, 1대1대1이거든요. 네. 네. 오! 아니, 승환이 근데 고 1인데 꿈 없어요, 꿈? 없겠지. 차트도 했는데 무슨 꿈. 꿈이 뭐예요? 예? 건물주. 에이. 그건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노래방 방법이 딱 하나 있지. 네, 이제 횡단보도 좀 뛰신 다음에. 아니 뭔 소리야.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오피스텔 좀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일아트 장기 잘 봐야지. 아. 네. 아니 거기서 이제 뭐 1호점, 2호점, 3호점 노래방 하시고. 노래방 갔다가 횡단보도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다녀. 그러면은 이제 건물주 하실 수 있어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거 하려면.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아 존나 어이없네 진짜. 네. 뭐 제가 아는 이제 지식으로는 그렇게 좀 배웠거든요. 아 승환님이 근데 대답이 없으시네. 네. 뭐 이제 당근마켓 이런 데 미래 컨설팅을 짜셨는데 뭐 이런 거 좀 사시고. 승화 갠가 보네. 지금 채팅창 얘기 나온 보뚱이라고 그 토크온 하는 그 누구야? 미친 그년인가 보네. 맞지 너? 보뚱이지 너? 아닌데? 에이 맞네. 와이토가 맞네. 뭐라고 승화? 아이 돼지는 너겠지. 아 맞아. 보뚱이 알았지? 보뚱이 맞아. 아 걔 맞아. 걔 그 걔 관종녀. 보뚱이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 토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크온에서 좀 오래 한 앤데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그 관종에다가 그냥 빌런 같은 애인데 뭐 나한테 그 딱히 시비 건 거 아니니까 그냥. 근데 이제 좀 소름 돋는 방장님이랑 다른 게 뭐예요? 빌런에 시비 걸고. 예? 방장님 뭐 일심님이랑 다른 거야. 아니 나랑 다르지. 나는 시비 안 거는데요? 그렇죠. 이 방에서 시비 거신 적은 없죠. 다른 방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소토콘 시비 안 겁니다. 오. 예. 근데 확실히 좀 개가 천선 좀 하시긴 하셨어요. 니가 원대 평가해 씨발 새끼야. 씨가 분명노시야 뭐야. 그래. 혜연님. 너이 병신아 너. 혜연님. 네? 나가. 갑자기 왜 시비세요? 병신년. 아니요 혜연님. 제 등 뒤로 숨으세요. 병신년하래. 제 등 뒤로 숨으세요. 아니 일심님도 현생을 좀 사세요. 들어보니까 오지가 토크에서 시비를 안 건다니. 저기 현생 살고 있잖아 지금도. 저분은 지금도 현생이야 이 개새끼야. 저는 그건 현생이시구나. 안녕하십니까. 네, 박호드님. 네, 반갑습니다. 네, 꺼져주세요. 네, 혼내지 말아주세요, 님. 나가. 혼내지...
아이, 여자일 수도 진짜. 있잖아. 아니, 겁을 주고 있어. 아이씨. 여자라고 전마가? 모르는 거. 여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야, 뭘 혼내지 말아주세요. 무슨 닉네임 혼내지 네? 말아주세요. 여자가. 아니, 결론 생긴 거는 여자여도 뭐 시메일 수도 있지만. 그 아니, 뭐, 까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니까. 근데 고양이 타령님. 네네. 아, 네. 슬러스형 말을 해라, 이 멍청한 년아. 이현 씨, 니 얼굴에 여자를 이렇게 막 바라는 건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니 얼굴은 이 모생이. 아니요, 아니요, 고양이 사려는 게. 혜연 씨가 좀 네네. 싸가지가 많이 없는 게. 네. 그래도 나는 이게 고양이 타이레놀이라는 사람은 네네. 자기 얼굴을 깠잖아요. 네. 그쵸. 물론 마스크로 가리긴 가렸어도 네. 눈이라도 공개했는데 우리 혜연 씨는 면상을 공개 안 한 입장이잖아. 그쵸. 아, 저는 고양이 타이레놀처럼. 그래서 막 가족 간 나가가지고 외모 막 여기서 인정받고 그런 뭐래 빠그러지고 문드러지고 못생긴 년이 이제 고양이 타이어님 같은 경우가 자존심이 존나 낮아 아 자존감이 존나 낮아 우리 낮아. 밑에서 말, 뽀뽀해 야 말이야 말이나 똑바로 해 너네 둘이 해, 밑에서 뽀뽀하고 올라와 응? 뽀뽀하고 이제 얘기해 아니 근데 저 혜연이라는 애가 약간 좀 열등감이 좀 보이네 열등감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저요? 자격지심 이런 게 좀 아니 난 진짜 아, 난 진짜 비겁한 짓이 뭐냐면 자기 얼굴 안 까면서 남의 얼굴 욕하는 새끼들 그니까 아 저 제 얼굴 깔 수 있지? 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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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까! 얼굴 까! 형님 저는 다른 걸 볼 수 있을까요? 에이 아 그만해 병신아 미성년자한테 또 씨발 오픈 채팅하지 얼굴 까요 어? 저 기억나버릴지 모르는데 얼굴 못 까쭈? 그럼 인스타 아이디 올려봐 못 까쭈? 얼굴 못 까쭈? 인스타 아이디요? 인스타 올려봐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면서 중국 여자 아. 얼굴 아무거나 따라가서 그냥 올린다 아니요 아니요 지금 나가기 마지막, 버튼 위에 이제 마지막 마우스 잠시만요 하나 됐거든요 좋다 아니 그만해 너는 뭐야 메테오 끼지 마 이 개새끼 빨리빨리 처리하자 진짜 얼굴이 아, 개 박살난 애들 아니면은 저렇게 깐단 얘기 안 하는데 어 괜찮네 진짜 자기 얼굴 깐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있나 아 근데 일심님 알겠는데 네? 뭐라고요? 왜 꼽살이 말이 너무 많대요 네, 일심님 꼽살이 끼지 마세요 근데 말이 많긴 해 꼽살이 끼지 말라고요? 네, 말 존나 많아 지가 무슨 중수생 아니고 자꾸 지랄이야 아 알겠습니다 말 안 할게요 범죄자가 맡기는 그래 꺼내지 말자 아 범법자죠 범법자 에이 네. 니체님 네 안녕하세요 나가 이 씨발라마 아 좀 꺼져라 그래 씨, 나가 꺼 수가 없어 병신 새끼 혜은님 인스타 까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맞아 저분 인스타 지금 아, 깔고 있어요 네. 아이 구글에다가 예쁜 여자 얼굴 얼짱시대 공영기 아 근데 진짜 고양이 타령님 어, 까고 말해 까고 말해 까고 땡기는 거예요 까고 말하면 돼 인정 자고로 남을 욕하려면 나도 욕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맞죠. 우리 혜연님은 본인이 본인을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우리 고양이 타이레놀님 면상이 어쩐지 어쩐지 하는 거 보기 안 좋아요 그렇죠 진짜 제가 생각하는 혜연님의 이미지는 약간 그 오동지 패밀리의 마녀 그분 닮았을 것 같아요 누구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괜히 그런 거 물어보면서 저기 시간 끌지 마세요 네네 빨리 가 혜연님 이러다가 꼭 나가더라 그러게 내가 너한테 한나시키한 얼굴 왜 쳐? 안 나 한나 도망간다 도망간다 한남시키라 그랬냐? 진짜 쓰레기네 내가 너같은 한남새끼한테 얼굴을 왜 까? 헐 근데 저분처럼 토크에서 인정받으려고 제가 봤을 때 그점 허벅지에 장미 문신이 있고 자퇴충에다가 아니야 그런 것도 못해보네 장미가 왜 이렇게 아, 커졌어 이 그쪽은 아니고 저 혜은이란 친구는 딱 그거야 그... 어... 그... 아... 그 수염난 여자 그 얼굴 어, 이름 나갔다. 뭐였지? 아 진짜 아 그건데 그 여자 뭐였지 뭐뭐 여였는데 두덕녀 아 두덕녀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야 두덕녀 얼굴 또 인상적이지 그런 느낌이야 오랜만에 또 듣네 두덕녀 그래 저 자기 얼굴 안 까면서 남의 얼굴 갖다 욕하면 안 되지 그래 일심님도 얼굴 이빠이 크게 놓고 까고 다니고 레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런 닉네임 좀 달지 마라, 좀, 아이씨. 어떻게 보든 이제 뭐 억울 한번 끌어보려고, 비웅신. 들어오잖아, 지 나가. 강신현이. 닥쳐, 이 깎아 머리야, 스포츠 머리야, 동네 바보야. 응? 깎아 머리야, 스포츠 머리야, 뭐야. 병신 같은 욕쟁이 말투는. 어, 욕쟁이 같아 보였나요? 감사합니다. 방 좀 올려라. 이 방도 꺼졌다. 아니야, 이 방도 다 됐어 지금 보니까. 그래. 그래. 꺼져 이제. 꺼져 버려, 죽어 버려, 뒤져버려, 숨져 버려, 숨져 버려 이 개새끼. 미친 놈들.